리그 쟁탈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 수익률 리뷰를 도와드리고요. 탑픽 종목에 대해서도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님의 리그 쟁탈전 수익률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21일 소개를 드렸던 탑 머티리얼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까지도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1시 47분 기준으로 67,900원까지 불꽃을 뿜어냈는데요. 목표가는 이미 도달한 상태이고요. 이와 함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23,000원 넘어서는 데 성공을 하면서 수익률 역시나 25%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LX 일렉트릭인데요. 3월 14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인 3월 15일 강하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57,8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못 도달해서 아쉽지만 중간 리뷰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혜성TPC는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3월 17일 저희가 지금 리뷰 젠탈전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목표가 9,900원을 시원하게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탑 머트리얼 오늘도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한 만큼 이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탑 머티리얼즈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그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LNF가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이 탑 머티리얼 쪽에서 임원진이 그 LNF 개발지를 이제 영입했다라는 이슈 통해서 LNF에 약간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엮이기도 했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들였었던 시점에서는 그 탑 머티리얼즈가 이제 과거에 그 인동첨단 소재라는 곳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한 이력이 있고 그 인동첨단 소재 쪽에서 그 리튬 조감권을 이제 확보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도 제가 흐름을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극재 종목들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까지 다 보면은 코스닥 상위 종목들 양극재 소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내부자 거래 관련돼서 흐름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좀 조정을 줄까 했었는데 오히려 탑 머티리얼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시세를 뿜어주고 있거든요. 바로 제가 전일 구간에서 탑 머티리얼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일단은 6만 원 선까지 한번 또 가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만 8천 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목표 주가를 정하면서 가시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지금 보면은 한 만 원 단위로 주가가 레벨업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6만 원에서 이제 6만 8천 원 이제 뭐 그 다음 구간에서는 뭐 7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 원 단위로 레벨업을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도 사실 양봉을 지켜주면요 내일 구간 또 추가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구간 시가 깨지 않으면 또 추가 보유도 가능하니까 이 종목은 이제 또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되어버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7만 원대 향해서 좀 목표 주가 잡아가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6만 원대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구간은 7만 8천 원 구간까지도 이제 상향 지금 가능한 시점이라서 상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5만 7천 원 아래로 나온다 한다면은 꼭 진짜 소액이라도 익절을 좀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기선 구간 때 현재 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흐름들 계속해서 타주는 이상은 종목 추세 타면서 보유가 좀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80% 수익률을 향해서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 봐드리고 싶은데요. 캠트로닉스는 제가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도 본 종목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이제 이슈도 같이 함께 있는 종목이라서 복합 모멘텀을 좀 보면서 가져가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핑크색 선이 있죠. 이 핑크색 선이 이제 단기선인데 단기선 흐름을 지금 타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캠트로닉스도 지금 목표가는 이미 한번 달성을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목표가 달성하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꼭 하면서 챙기면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21선 구간 때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고 지금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 21선 이탈 여부가 역시나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목표가 달성 구간 때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시고 지금 구간 사실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5일선 타면서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이 한번 나오면은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면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에는 좀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 상향한다 한다면은 이전에 전고점 구간 때까지도 시세 더 내줄 가능성 높긴 하거든요. 최근에 K반도체 칩스 이런 반도체 또 소재 관련 종목들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 칩스 법안이 지금 국회 통과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도 노려본다면은 3만 원대까지도 상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 잠깐 짧게 한번 봐드릴까 하는데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 구간이 한 10% 정도 나올 텐데 약간 지금 목표가를 못 미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그 실적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그 지난해 전력기기와 자동화기기 판가를 이상한 상태에서 원가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그런 효과도 있고요. 배터리와 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로부터 배전 시스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상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신재생 사업부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사업부는 아직까지 신규 투자하고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이지만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이미 LS 일렉트릭은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목표 주가는 6만 7천 원으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5만 4천 원대 흐름 크게 뭐 깨지 않으면은 추가 보유도 가능하니까 현 시점에서는 추세를 타면서 가져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리그 출전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은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봇 관련주를 또 드리자니 이거는 또 이제 또 테크니컬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께 또 좋은 섹터니까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쪽은 또 여전히 또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또 이슈도 있으면서 지금 전기 상용차에 또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제 대성 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주액 또한 연평균 지금 30%씩 기록 중에 있고요. 지금 방송 중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종목에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은 12시 이제 30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오전장에 우리 시청자분들 드리려고 빼놓은 종목인데 그래도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 구간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져 온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전기차 부품 관련 이슈로 지금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 그 주행 거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신기술을 통해서 현대차 지금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주예요. 제가 아까 로봇 쪽 얘기할 때 현대차 이슈 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쪽에 들어가는 그런 신기술을 보유한 그런 이제 주행거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했을 때 좋은 지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시금 이전에 이제 주가까지 또 올라오는지 또 볼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 지금 300원대 구간대에 지금 박스권 상단, 지금 전고점 구간대 형성되어 있는데 매물 소화는 지금 3월달 구간에서 한번 좀 해주면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돌파 보면서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면 괜찮은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 구간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널널하게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8,200원대 구간을 잡아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손절가 구간을 약간 좀 제가 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9,000원 구간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단기적으로 짧게 1,500원 구간을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진 목표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레벨업을 해서 11,500원 구간으로 제가 1,000원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향해서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